오늘은 2018년 9월 1일입니다. 토요일이네요. 어제 하루 종일 비가 그냥 오다 말다 또 갑자기 천둥 번개도 치고 하더니 지금은 아침에 조용하네요. 아침에 꼬꾸가 자기 박스에서 나와서 또 지금 저기 독수리를 찾고 있어요. 응, 꼬꼬꼬꼬 하면서 가자, 같이 가자. 그래, 잘 따라오네. 아유, 가자, 일로 나. 이까지 오면 니 알겠지? 바로 흘러가네. 바로 그냥, 복실한테로 갔네. 아이고, 복실아, 꼬꼬가 왔어, 꼬꼬가. 응? 꼬꼬가 또 너를 위안하러 왔어. 응? 꼬꼬야, 네가 크다고 저 강아지들한테 해코지 하면 안 된다. 응? 그러면 애들이 커서 이제 니한테 이제 응? 해코지 할 거야. 알았어?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해줘. 꼬꼬도 복실이가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가 봐요. 그냥 안 보이면 그냥 꼬꼬꼬꼬 하고 그냥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찾아요. 자, 꼬꼬야, 자 이거 복실이 밥 먹어. 여기 있네. 응? 그런데도 복실이가 꼬꼬를 가만 놔둔다. 아이고, 복실이는 진짜 착해. 왜, 밥이 이제 보였어? 먹어? 복실이 밥이야, 네가 먹어. 그렇지. 꼬꼬가 지금 여기는 네 살인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지?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왜네 살이에 와 있지? 같이 잘 놀아.